저희는 이 혁신 조달 이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홍보가 좀 부족을 해서. 저희는 이 혁신 조달 이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시범 구매 사업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이게 혁신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시나 제도권에서 굉장히 호응은 좋으신데 일선으로 가게 되면은 또 이것 때문에 영업을 다니거나 이렇게 해보면은 일선에 있는 공무원분들께는 아직 이 제도에 대해서 전달이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관심 좀 아직 덜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초부터 전국 돌아다니면서 같은 공무원들과 이렇게 만나서 동료도 하고 또 안내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각 지방청이 또 있습니다. 도요청이 10개 도요청이 있고요. 그래서 각 지방별로도 각 지역에 공공기관 다 또 설명드리고 우리 혁신 제품 구매해달라 이런 분들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습니다. 다양한 혁신 제품을 공공에 도입하는 것으로 기업도 시민도 두루두루 혜택을 누르게 되는 것을 정말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 공공기관에서 지자체에서 대개 공무원분들이 민간의 새로운 제품을 사주기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감사도 받고 그에 대해서 저희 조달청 예산으로 이렇게 사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좀 많이 활용하셔서 울산의 중소벤처기업도 지원하시고 관련 산하단체 대공인 서비스도 개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의 핵심은 양질의 데이터입니다. 양질의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기술 174가지가 저희 IT 공간 특허로 되어 있고요. 어떤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전기를 과하게 쓰는지 적게 쓰는지 정기적으로 전수검사할 수 있는 저희 솔루션이 그런 화재, 사고, 고장을 예방하는 솔루션으로 저희가 이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배전반에 전기가 나가는 부분에 쪽을 설치하게 됩니다. 여기 설치하면 돼요? 예. 장비를 돌리면 여기에 대한 이제 데이터들이 그대로 이제 컴퓨터 위도 예, 진동이라든지 온도, 습도 이런 복합적인 전기 이상이 있는지 그래요? 예, 데이터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스카다가 저기 뭐라는 거예요? 저? 아, 슈퍼비저리 컨트롤 앤드 데이터 어퀴지션. 아, 그래요? 예, 프로그램을 컨트롤한데 예. PLC라고 통상 자동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이겠죠. 일반 PLC는 컨트롤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이게 스카다가 그렇다면 액정은 예. 별도로 연결해가지고 시퀀스를 짤 필요가 없이 예, 여기서 바로 할 수 여기서 바로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리고 짜는 것뿐만 아니라 수정이라든지 예. 또는 모니터링을 같이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수정 작업을 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